배우 강경준은 충격적인 불륜 의혹으로 연예계에서 최대 위기를 맞이했습니다. 그의 상간암 관련 소송은 조정회부 결정과 함께 상대방과의 법적 합의 가능성을 열어두는 데는 성공적이었지만 현재 상황은 여전히 불안정합니다. 이에 대해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09민사단독은 6일 원고 A씨가 강경준을 상대로 제기한 5천만원 상당의 상간남 위자료 청구 소송에 대해 조정회부 결정을 내렸으며 양측에 조정회부 결정 등본을 전달했습니다. 조정회부는 당사자 간 상호양해를 통해 소송을 해결하는 절차를 의미하며 이는 조정기일을 통해 양측의 합의를 도출하는 과정을 거칠 수도 있습니다. 법원이 이 소송에 대해 일단 합의를 종용하는 1차적 결론을 내린 것입니다. 그 결과 강경준은 상대방과의 법적 절차를 통해 소송을 제기한 합의 도출을 통해 어느 정도 자신을 둘러싼 의혹을 해소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었습니다. 원고 A씨는 2023년 12월 23일 강경준에 대해 5천만 원 상당의 상간남 위자료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따르면 A씨는 배우 강경준을 상대로 아내와의 불륜을 주장하며 상간남으로 지목했습니다. 강경준은 아내인 A씨가 고소한 사실을 알면서도 부정한 행위를 저질렀다는 주장이었습니다. 당시 강경준 소속사인 K스타 글로벌이엔티는 소장을 확인했다 고 밝히면서도 서로 오해의 소지가 있다 고 해명했는데요. KBS ETV 예능 프로그램 슈퍼맨이 돌아왔다 제작진은 현재 강경준과 관련된 촬영이 없으며 촬영 계획이 없던 상황 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이어 A씨 아내와 강경준이 주고받은 것으로 보이는 충격적인 문자 내용이 공개되자 K스타 글로벌이엔티는 회사 내부에서 유부녀와 대화 내용 관련 기사를 확인하려고 했으나 배우의 개인 사생활이므로 답변할 부분이 없다 라고 말했습니다. 덧붙여 강경준은 2023년 10월 전속계약이 만료돼 슈퍼맨이 돌아왔다 스케줄을 진행하는 동안 서포트하며 전속계약 연장에 관하여 논의 중이었다. 이번 사건이 발생함으로써 사건 해결 전까지 전속계약 연장 논의를 중단하기로 했다. 이번 사건으로 인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점에 대해 사과드린다. 고 전했습니다. 이 상황에서 강경준은 직접적인 해명이나 사과 없이 자신의 SNS 계정을 삭제한 채 어떠한 입장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이와 동시에 지난 1월 29일 서울중앙지방법원을 통해 총 3명의 법률 대리인을 앞세운 소송위임장을 제출했습니다. 강경준의 이번 법적 서류 제출은 소장이 접수된 2023년 12월 26일 이후 한 달이 넘은 시점에서 이뤄졌습니다. 이에 더해 강경준 아내 장신영이 이번 사안으로 굉장히 충격을 받아 감정적으로 격해져서 눈물을 흘렸다는 비하인드가 안타까움을 더했습니다. 강경준이 변호인을 선임하고 A씨와 합의를 시도하려고 하는 것 아니냐는 추측과 함께 분양대행업체에서 함께 일하며 가까워진 것으로 알려진 강경준과 A씨 아내가 보도 직후 잠적했다는 소식도 이어지면서 파장은 계속됐습니다. 소송위임장 제출을 통해 강경준은 1차적으로는 더 이상의 법적 불리함을 피하기 위한 듯한 의도가 보였습니다. 스타뉴스를 확인한 결과 A씨는 소장 접수 이후 강경준을 향한 서증을 지난 1월 3일에 보냈습니다. 이로부터 30일 이내에 강경준이 답변하지 않을 경우 재판부의 재량으로 변론 없이 판결이 선고될 수 있고 원고의 청구가 인정될 수도 있습니다. 원고가 제출한 서증은 서면 증거로 강경준의 불륜 및 상간과 관련한 증거가 담겨 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법적 불리함을 피하려는 측면에서 강경준이 소송위임장을 제출한 것은 1차적인 대응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현재 그는 자신을 향한 의혹에 직접적인 해명이나 사과 없이 SNS 계정을 삭제한 채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이는 자신이 불륜을 저질렀다는 주장에 대한 부인 및 반론의 여지를 열어둔 것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이 조정회부 결정을 내림으로써 합의 가능성이 열렸지만 현재로서는 양측 간의 합의가 어려워 보입니다. A씨가 재판을 끝까지 가겠다는 입장을 전한 데에는 합의 가능성이 낮아 보인다는 시그널이 담겨 있습니다.
40세의 대한민국 배우 강경준은 2018년에 장신영과 결혼하여 두 아들을 두고 있습니다. 그는 가족 예능 프로그램에 출연해왔으며 최근에는 불륜 및 상간남으로 지목되면서 큰 충격을 안겼습니다. 그러나 아직 연예계에서의 활동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MBC 시트콤 논스톱 오블로 데뷔한 그는 독특한 가족 구성원으로도 알려져 있습니다. 장신영은 1984년생으로 현재 39세이며 전라북도 군산시에서 태어났습니다. 2001년에는 춘향 선발대회에서 수상하였으며 그 후 배우 이광기가 그를 캐스팅하여 연예계에 데뷔했습니다. 원래 이름은 장신자였지만 이광기의 추천으로 장신영으로 개명하며 연예계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강경준은 유부녀의 남편으로부터 5천만 원의 손해배상 청구를 받게 되면서 이 사건이 공개되었습니다. 그러나 강경준 측은 소장을 받지 못했다며 오해가 있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유부녀의 남편은 이 사건을 계기로 강경준에 대해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면서 큰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또한 유부녀의 신상정보, 장신영의 가정 및 재혼 등에 대한 큰 관심도 같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스포츠 동아는 2023년 1월 3일자로 지난해 12월 26일 강경준을 상대로 상간행위 이후로 5천만 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받았다고 보도했습니다. 고소인은 강경준이 가정을 파탄에 이르게 한 상간행위를 비난하고 있습니다. 특히 강경준이 아내가 이미 유부녀임을 알면서도 부정행위를 저질렀다 며 증거물을 제출했다고 전해졌습니다. 이에 따라 이 사건은 큰 논란의 중심으로 떠올랐습니다. 배우 강경준에 대한 상간남 소송과 불륜 논란이 터지면서 유부녀 A씨의 일부 신상정보와 정체가 드러났습니다. 현재까지 알려진 바로는 A씨는 부동산 중개업체 S사에서 근무하고 있으며 강경준과 같은 건물과 층에서 일하고 있다고 확인되었습니다. 스포츠 동아의 보도 이후 강경준 측은 이 문제에 대해 이해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표명하며 오해가 있는 것 같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불륜과 상간남 소송 여부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강경준과 A씨가 동일한 건물과 층에서 일한다는 사실이 사실이라면 두 사람 사이에 접촉 가능성이 크게 높아집니다. 그러나 이러한 사실이 반드시 불륜을 명확히 입증하는 것은 아닐 수 있습니다. 고소인은 증거를 제출했다고 밝혔지만 사건의 진실은 결국 향후 입장과 추가적인 발전에 따라 명확히 드러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배우 강경준이 상간남 피소를 받은 가운데 그와 아내인 배우 장신영의 온라인 활동이 큰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2023년 1월 3일을 기준으로 현재 배우 강경준과 그의 아내 장신영은 작년 12월 말 이후로 개인 SNS 활동을 중단한 상태입니다. 지난 12월 27일에 강경준이 마지막으로 게시물을 올렸고 장신영은 지난 12월 20일에 마지막으로 게시물을 게재했습니다. 두 사람이 가족 관련 내용을 공개한 마지막 날짜는 작년 12월 18일입니다. 그날 강경준은 샵사인 오랜만에 샵사인 가족 식사 샵사인 여보 샵사인 사업 대박 나세요 좋아요 라는 태그를 달고 가족 송년회 소식을 전했습니다. 해당 날짜의 게시물에는 장신영과 두 아들과 함께 모인 모습이 함께 담겨 있었습니다. 동일한 날 장신영도 우리 집 남자들 주말 일상 이라며 가족 송년회 모습을 공개했습니다. 과거에는 두 부부가 각자의 소셜네트워크 서비스 SNS에 일상적인 사진과 가정생활의 화목한 풍경 그리고 인플루언서로서의 활동 등을 활발히 공유해왔습니다. 그러나 작년 12월 26일 강경준이 상대를 상대로 한 상대성 추행 혐의로 고소당한 이후로 두 사람의 온라인 활동은 중단된 상태입니다. 이에 따라 강경준의 과거 사주 운세가 다시 주목받고 있습니다. SBS의 동상이몽 인어는 내 운명에서는 장신영과 강경준이 운세를 점쳐보기 위해 철학관을 찾는 장면이 방송되었습니다. 해당 장면에서 사주 전문가는 강경준의 사주는 금이 둘이라 약한 편입니다 라고 언급했습니다. 사주 전문가는 강경준의 사주가 금이 필요한 구조라고 설명하면서
장신영의 사주는 금이 하나이지만 토가 세 개로 조합되어 있어 두 사람의 궁합이 잘 맞는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남성의 관점에서 볼 때 강경준이 이 여성을 만나게 된 것은 매우 긍정적인 사건이라고 언급했습니다. 또한 전문가는 서로 끌어안고 보듬고 있는 현상이다. 그러나 남자의 사주에는 홍염살이 껴있다. 이는 여자가 많이 접근하는 사주입니다. 여자가 잘 붙는 편입니다. 라고 덧붙였습니다. 그리고 헤어질 운은 없냐? 는 질문에 대해 궁합이 좋아도 헤어질 운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여자가 강경준에게 붙으려면 힘들지만 한번 붙으면 쉽게 떼지지 않는다. 고 조언했습니다. 이번 영상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많은 의견을 남겨주세요. 그럼 다음 시간에 또 만납시다.